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인기 애니게임 추천, 애니게임 추천해 드리는 거랑, 그리고 요즘 나온 게임 중 그냥 게임에 애니 IP를 얹어서 콜라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콜라보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비 채널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게임들보다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애니 게임에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껏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즘 핫한 애니 게임, 그래도 나 혼자만 레벨업인 지금까지 계속 이제 상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게임 순위 영상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인기 순위나 매출 순위에 가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꾸준히 보여지는 게임인데요. 제가 해보고 느낀 점은 스타일리시한 액션, 이제 액션감이 굉장히 좋죠. 태극기도 굉장히 괜찮고 속도감 빠르고 그리고 원작 재현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임이죠. 또 흥미로운 소식은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 하반기 넷마블 전체 게임 중 매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혼레벨 흥행으로 넷마블의 2분기 영업이익이 1112억에 달했다는 기사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사실은 나 혼자만 레벨업을 어느 정도 즐기다가 초반에 많이 했죠. 초반에 많이 하고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영업이익이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과 12월에 크게 스토리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고 8월에는 길드 시스템, 10월과 11월에는 주요 콘텐츠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 계속 기대할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출시 예정 게임인데요. 7대제라고 해서 7개의 대제라는 애니메이션, 7개의 대제 키우기로 이제 방치형 키우기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10월 31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고 현재 사전 등록 받고 있고요. 7개의 대제 시리즈의 인기 캐릭터들이 귀여운 SD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느 방치형 게임 다 이렇죠. 캐릭터의 육성과 성장 요소가 특징이고 다양한 퀘스트와 도전 과제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하고 여러 아이템들을 수집하며 팀을 꾸려나가는 재미. 요거는 팀을 꾸려나가는 좀 특징이네요. 그리고 소소한 뽑기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전 등록 혜택은 3천 뽑기와 함께 레전드 확정 뽑기권 3장, 인기 캐릭터 다이앤 등 다양한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다이아 30개를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7대제 팬들은 요거 사전 등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이제 콜라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포트리스 사가와 애니 던전밥이 콜라보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운로드가 100만 이상 되는 지금 현재 콜라보가 진행 중이고요.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포트리스 사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시뮬레이션 방치형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각각 4.8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고요. 이번 콜라보를 통해 유저들은 특별히 개방된 던전과 새로운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고 주인공 라이오스, 파린, 마르실, 실책, 헨시 등 던전밥의 주요 인물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던전밥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신선한 콜라보레이션으로 보여준다고 하네요. 특히 던전밥 영웅 스킨과 한정 요새 스킨 세트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가 있고 이 아이템들은 오직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게임에 접속만 해도 다양한 신규 유저 혜택이 주어지니 던전밥 팬들이라면 접속해보시는 거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 서머너즈워가 주술회전이랑 콜라보한다고 하네요. 주술회전 요즘 좀 핫하죠. 제 원피스, 귀멸의 칼날, 요거 다음으로 뭐가 재밌냐 하면은 요즘 주술회전이 그래도 핫하다고 들었고 저는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꽤나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와, 서머너즈워 다운로드 5천만 플러스네. 미쳤는데요. 자, 요거는 롤플레잉 수집형 턴제 게임이고요. 해당 콜라보 이벤트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31일부터 진행 중이고 9월 30일까지입니다. 수집형 턴제 게임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고요. 자,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콜라보 미션을 클리어하면 양면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모으면 태생 5성의 어둠 속성 양면 스쿠나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강력한 캐릭터를 얻으면 주술회전 캐릭터별로 특별 미션이 열리고 이를 통해 주술회전 소환성, 이모티콘, 주술 훈련감 등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워낙 인기가 많고 흥행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콜라보 덕분에 게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역주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머너즈워 즐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주술회전 팬들은 서머너즈워에 입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세나키와 지옥락의 콜라보 소식이네요. 세나키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방치형 RPG의 조상격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콜라보는 8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하고요. 출시성만 해도 지옥 락, 영웅 소환권과 선택권, 주요 인물이 바비마루, 사기리, 유즈리아 영웅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옥 락 스페셜 출석부와 챌린저 패스 같은 특별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게임들과 달리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번 콜라보가 좀 성의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네요.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아쉬운 분들이 많다고 하니 속상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근데 가볍게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제가 가장 주목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콜라보인데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에반게리온이랑 콜라보한 예정인데 뭐 소식이 또 8월 12일 날 나왔다고 하네요. 8월 22일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게임성은 어느 정도 보상이 돼 있는 게임이고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면 말이 필요 없는 훌륭한 명작 애니죠. 승리의 여신 니케는 아시는 것처럼 건슈팅과 TPS 요소를 결합한 방치형 게임으로 출시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는 4.6점, 앱스토어에서는 4.7점 기록하고 있고 다운로드 수는 500만 건 이상 기록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요게 정확히 어떠한 느낌으로 콜라보가 될 것이다 라고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아마 이제 뭐 빌런으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주요 캐릭터로 나오게 될지 좀 기대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그런 애니인 것 같거든요. 에반게리온이 승리의 여신 니케랑 꽤나 어울리는 애니다. 오랜만에 니케 시작해보실 분들 그리고 에반게리온 원작 팬분들은 굉장히 기대할 만한 소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뭐 원피스 바운티 러쉬 지금 8월 19일이죠 샹크스 카무사 샹크스가 뜰 것 같다 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영상에서 샹크스의 그 손톱 모양이 빨간색으로 나왔죠. 다들 샹크스가 뜰 것 같다 라는 소식들이 있는데 아이가 많이 쓰지 마시고 장전 미리미리 해놓으셔가지고 한 1500개 이상은 모아두셔야 여러분들 샹크스 얼굴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모아놓으시고 8월 19일날 진짜 만약에 소식이 전해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샹크스 꼭 뽑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게임 출시 소식과 콜라보 소식 그리고 원피스 바운티 러시 소식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왔는데 이렇게 애니게임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비 채널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만